네, 이곳은 카셀 프리드리히 플라츠입니다. 카셀은 도큐멘타 할레와 그림 형제 메아신 스트라세를 가지고 문화도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, 올해는 카셀의 랜드마크인 도큐멘타가 5년 만에 열리는 해입니다. 아직 좀 준비 단계인 것 같은데 아마 보름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이 계단이 구스타프 말러 계단이라고 합니다. 구스타프 말러 트레페이고요. 참 인상적인 게 카셀은 굉장히 평지인 것 같은데, 아까 그 중앙역에서부터 이곳까지 내려오는데 나름 이런 조그마한 계단들이 많아서 오히려 운치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카수의 공원은 예전 왕궁터이기 때문에 그 규모도 엄청난데, 지금 독일 사람들 특유의 조경, 조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네, 그 왼쪽 옆으로 풀다강이 흐르는 지역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. 일반인들은 예전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기 잘 못 들어왔을 텐데, 지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픈이 돼서 카셀 시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네, 이곳이 카셀 중심부를 흐르는 폴다강입니다. 폴다강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베저강과 만나고, 그 베저강이 하멜른을 거쳐 브레멘에 도달하면 이제 북해와 만나게 됩니다. 이곳 폴다강 수변에 아마 조형물들이 서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도큐멘타 기간 중에 이곳에 또 많은 또 전시와 공연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
카셀이 메아신스트라세의 수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림 형제 박물관은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